안녕하세요, 앱톡입니다. 소개해드릴 앱은 카라라는 게임 앱입니다. 망칼라로 더욱 잘 알려진 이 게임은 고대 이집트에서 유래된 게임으로 단순한 룰인 것 같지만 두뇌 회전을 요구하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먼저 게임 옵션에서 자신에게 맞는 게임 유형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본격적으로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12개의 호만에 일정수의 구슬이 놓여있는데요. 자신의 턴이 돌아왔을 때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좌우로 길쭉하게 보이는 홈은 좌측이 상대방, 그리고 우측이 저의 망칼라입니다. 망칼라 게임은 쉽게 말해서 한 영역의 구슬이 모두 없어지면 끝나는 게임으로 자신의 망칼라에 구슬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. 홈 안에 구슬을 클릭하면 구슬 숫자만큼 시계 방향으로 이동이 되며 상대방의 홈 안에도 구슬이 옮겨지게 됩니다. 마지막 구슬이 자신의 망칼라에 옮겨지면 한 번 더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. 이것을 망칼라에서는 프리턴이라고 합니다. 또 마지막 구슬이 비어있는 홈에 들어갈 경우 홈과 대응되는 상대방 구슬 그리고 내 홈의 구슬 모두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. 이것을 캡처라고 합니다. 프리턴과 캡처의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망칼라 게임에서는 승리를 좌우하게 됩니다.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망칼라 게임은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성 있는 게임인데요. 여러분들도 망칼라의 매력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상 앱톡이었습니다.